2021년 11월 7일 유아유치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르게 앉고 눈은 초롱초롱, 귀는 쫑긋, 예배들 준비되었나요? 그럼 오늘 예배를 시작할게요.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유아 유튜브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큐티아를 통해서 매일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보살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동이가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는데 텔레비전이 켜지지 않아요. 어? 고장이 난 건가? 아무리 리모컨을 눌려도 화면이 켜지지 않네요. 응아, 어떻게 하죠? 곧 바다 탐험대 옥토너시 할 시간인데 말이에요. 엄마, 도와주세요. 어머, 여기 전원 콘센트가 뽑혀 있었네. 아까 아빠가 청소기 돌리시느라 코드를 뽑으신 모양이에요. 엄마가 돼지코에 코드로 딱 꽂고 리모컨을 누르시니 짜잔! 텔레비전이 켜졌어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도 어떤 연결이 끊어져서 어려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모두 성경 속으로 출발! 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 백성을 재판하며 돌보았던 모세를 기억하죠?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장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이루어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우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새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이스라엘의 대장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대장인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약속한 사람들도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도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보살피신 일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로 약속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모든 기억들이 뚝 끊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가짜 신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 절을 하고 그 가짜 신들을 만들어 집에다 두고 가짜 신들을 향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가짜 신들을 위해 예배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언제나 그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한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힘센 나라들이 공격해와도 이겨낼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배우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들어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라고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엉뚱한 것에 절하지 않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변함없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유아유치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요. 이 시간 예쁜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